학문이란 무엇인가? 진리를 얻는 노력, 학문의 목표는 뭔가? 나의 행복 찾기, 내 속에 있는 진리를 찾아서 행복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움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현명해지면 결국 정성스럽게 됩니다. 천하에 가장 지극한 사람이, 지극정성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진리에 도달한다. 성실해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길이다. 이제 중용 제10강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어떻게 진리를 얻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는데요. 진리를 얻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은 어떨까 좀 마지막 시간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인간, 완전한 삶, 이런 제목인데요. 완성된 인간을 성인이라고 합니다. 성인. 성인은 어떤 사람일까? 몸은 사람입니다. 몸은요. 마음은 하늘 마음. 그래서 마음으로 보면 하늘이고 몸으로 보면 사람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며 완전한 하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논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공자가 말했습니다. 막아지야부 이런 말이 있는데요. 막아지, 나를 아는 자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느닷없이 공자가 이렇게 갑자기 나를 아는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말하니까요. 자공이라는 제자가 말합니다. 황당하게 생각이 든 거죠. 하위 기 막지자, 어째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알고 있는데 어쩐 말입니까? 공자 말씀하십니다. 불언천 불우인,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불우인, 사람을 탓하지 않았다, 않는다. 이게 뭔 소리냐면 우리는 욕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늘 남의 탓으로 돌리죠. 운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요. 남 때문에 망했다, 재수 없어 망했다, 이렇게 늘 남의 탓으로, 운명 탓으로 돌리는데요. 그렇지 않았다 공자는요. 불언천 불우인. 왜? 남의 탓으로 돌릴 여유가 없습니다. 너무나 내가 간절하게 아팠고 그 아픔을 극복해서 행복을 얻어야 했기 때문에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하늘 마음을 회복한 거죠. 어떻게? 하하기 상달. 아래에 있는, 지상에 있는 배울 일들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배워서 어디로 갔느냐? 하늘에 도달한 겁니다. 지하자, 나를 아는 자는 기천호, 하늘이구나. 이런 말인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공자를 그냥 몇 년도 태어나서 몇 년도 죽은, 키가 몇 센치 되고 뭐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우리 대개 그렇죠. 그 사람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몸을 아는 것, 그 사람의 얼굴을 아는 거죠. 그것은 그 사람을 제대로 아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안다고 해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 인생관, 성질 뭐 이런 거 아는 거죠. 그런데 공자는 그런 인간의 마음에서 벗어나서 하늘 마음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주에 가득한 마음, 그 마음이 공자 마음이죠. 그걸 알아야 공자를 아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공자를 그렇게 아는 게 아니니까 나를 아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 전체가 하늘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데요. 뭐 구름이 이렇게 날아가는 거, 태양이
솟아오르는 거, 달이 뜨는 거, 별이 빛나는 거 다 그 우주의 마음이고 하늘의 마음이죠. 그 마음으로 공자가 움직인다면, 공자를 제대로 안다면 빛나는 별을 보고 공자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 태양을 보고 공자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공자를 아는 건데요. 사람들이 그렇게 보질 못하기 때문에 나를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완성된 인간, 성인은 어떻게 살아갈까? 논어에 지자 요수, 인자 요산, 이게 락자가 아니고 요로 발음합니다. 지자 락수가 아니고요. 요수,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한다. 좋아할 요자입니다. 어진 자는 산을 좋아한다. 지자 동, 지혜로운 자는 움직인다. 어진 자는 고요하다. 지자는 락, 즐거워한다. 인자는 수, 오래 산다. 이런 그 인자와 지자로 공자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유형을 둘로 나누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인자가 뭐고 지자가 뭔가?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다음 문장을 한번 보시면, 번지가 지를 물었다. 이런 말인데요. 번지라는 제자가 지가 뭡니까? 지혜로운 게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공자가 말합니다. 무민지의 백성들을 의롭게 되도록 힘쓰고, 경귀신이 원지, 귀신을 공경해서 멀리하는 거, 가위지, 그것을 지라고 할 수 있다. 지혜롭다고 할 수 있다. 난해하죠. 문인, 인을 물었습니다. 공자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어진자가 선난이 후핵, 어려운 걸 먼저 하고 얻는 것을 나중에 한다. 그러면 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역시 난해합니다. 그래서 인자와 지자가 뭔가 이거를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두 유형으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한국인은 독특한 사람들인데요. 한국인은 한마음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마음을 중시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특히 중시하는 사람들을 인자의 부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몸을 특히 중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개 지자의 부류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자는 아마 지구상에서 대표로 일본인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럼 인자는요? 한국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진 사람이 많습니다. 측은지심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러면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자가 많은가? 인은 마음을 강조하고 한마음을 이제 인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한국이라는 이 환경은 아마 세계에서 제일 좋은 환경입니다. 한국은요. 사계절이 분명하고 또 지진도 거의 없고 폭풍, 태풍도 거의 없고 이런 뭐 질병 같은 것도 자연재해가 거의 없습니다. 요새는 인간이 오염시켜서 그렇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등산 가다가 그 개울물 늘 떠서 마셨습니다. 그런 나라 없습니다. 그런 나라. 감기가 좀 걸려도 그렇게 힘들지 않게 낫고요. 땀이 좀 나도 좀 있으면 말라버리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분별력은 뛰어나지 않습니다. 뭐 니긴 애끼고 내끼니 끼고 이 분별 잘 못하고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자연재해가 없으니까 중요한 게 뭔가를 추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마음을 추구하다 보니까 한마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유일하게 한마음이라는 말을 쓰는 이런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그 한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하나니까
네가 내고 내가 너 아닙니까? 마음으로 보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질적인 것도 자꾸 이렇게 혼란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뭐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고 이렇게요. 밥은 내가 먹는데 야 밥값 내라 그러고 뭐 이런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좀 혼란해지는 이유인 거죠. 마음이 하나인데 몸도 하나인 줄 알고 이렇게 착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이죠. 공자가 보니까 이런 인자들, 우리나라 사람 같은 이런 사람들은 좋은 점이 있더라. 그게 뭐냐 하면요. 제일 좋은 점이 한 마음이라는 거. 그건 정이고 따뜻한 마음입니다. 세상에서 이 정도로 정이 많고 이 정도로 따뜻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에게 약점이 있더라는 거죠. 뭐가 약점이냐 했더니요. 네 거는 내 끼고 내 거는 내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챙기는 건 내가 먼저 챙기고 힘든 일은 네가 해라 이거죠. 잘못한 건 남의 탓이고요. 잘된 건 내 덕이다. 이런 단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들한테 그런 게 좀 있거든요. 네 돈은 내 돈이고 내 돈은 내 돈이다. 이런 거. 그래서 저 돈 많은 사람 보면 배 아픈 거죠. 그건 내 돈이어야 되는데 네가 돈 많고 난 돈 없다. 이런 것이 단점이니까 그 단점을 없애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단점만 없애면 남는 건 장점이죠. 바로 따뜻한 마음, 한 마음이죠. 그것을 공자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문인 밑에 줄에요. 인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인자들이 바로 한국인 같은 사람이죠. 한국인들이 단점이 뭐냐? 어려운 일은 먼저 안 하고 남한테 맡기고요. 수당 받는 거, 챙기는 건 내가 먼저 챙기려고 하는 거. 이게 단점이죠. 그것을 고치는 게 뭐냐? 어려운 일을 내가 먼저 하고. 얻는 거, 획, 얻는 것은 내가 나중에 해라. 그러면 단점이 고쳐지겠죠. 이걸 오늘날 말로 바꾸면요. 밥을 먹고 이제 다른 사람이 돈 내기를 바라는 거. 이게 한국인이 갖고 있는 단점이거든요. 그러면 밥을 먹었을 때 내가 먼저 돈을 내고 싶어 져라 이런 겁니다. 예. 그렇게 하면 내가 그 내 돈은 네 돈이고 네 돈은 네 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이 밥을 먹고 내가 먼저 돈 내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한 마음이고 따뜻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먼저 하고 얻는 걸 나중에 하면 그런 한국인에게 남아있는 따뜻한 마음, 그것이 인입니다. 그 이야기죠. 가위 인이다. 너무 쉽게 이해가 되죠. 남자하고 여자 중에 여자가 좀 더 지혜가 발달합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가 그 입씨름하면 거의 남자가 집니다. 그렇죠. 되게 그런 건데요. 일본인이 가장 그게 앞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요. 단점이 뭐냐면 한 마음이 없어진다고요. 한 마음이 없어지면 의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되게 의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백성들을 의롭게 되도록 힘쓰라. 그래서 아마 일본인들은 굉장히 좋은 점이 있다고요. 분별력이 뛰어난 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먹은 밥값은 자기가 냅니다. 남한테 의지를 안 한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질서를 잘 지키고 규칙도 잘 지키고 이런 좋은 점이 있다고요. 그런데 단점이 의리가 없어진다. 그거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리가 좀 있도록 노력을 해라. 그러면 그 지혜로운 건 참으로 지혜로운 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이상적인 인간은 오늘날 그 지구상에서 본다면요.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으로 일본인 같은 질서와 주체적인 삶을 사는 거, 이게 제일 이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일본을 너무 막 싫어하고 일본은 한국을 너무 싫어하고 이러는데요. 잘 모십니다. 그들의 장점을 우리는 배워야 되고요. 일본인은 한국의 장점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그렇게 질서 있는 삶을 살면서 마음은 따뜻한 한국인의 한 마음을 가지는 거 최고의 완성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지자와 인자를 이렇게 나누어 놓았는데요. 가장
그 완성된 훌륭한 인간은 이 지와 인을 합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미워하지 말고 그 일본인이 갖고 있는 지적인 면, 그렇게 질서 지키고 자기 먹은 거 자기가 이제 돈 내고 이런 주체적인 그런 삶, 지진이 나도 막 그 혼란할 때도 이렇게 줄 서서 갈 수 있는 그런 질서의식 이런 것도 좀 배울 필요는 있는 거죠. 그러나 이래서 안 되는 게 우리의 따뜻한 마음.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합치는 것이 좀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그 맹자라는 책에 자공이 말하기를 학불념 지하 교불건이냐. 배우기를 싫어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거고요. 교불건,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인입니다. 인차지, 인하고 또 지혜로워. 두 개를 합친 거죠. 부자기성이, 이때 부자는 공자를 말합니다. 공자는 이미 성인이시다. 나의 삶이 아닙니다, 이제. 자연의 삶이죠. 이 몸이 구름이 흘러가듯이, 물이 흘러가듯이, 바람이 불듯이, 자연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이렇게 행동이 거기에 자유자재로 적응하는 것, 이것이 중용입니다. 그렇게 상황에 알맞게 적응하는 것이 인간의 바람직한 삶이죠. 우리가 욕심을 그 만들지 않는 비법 중에 하나가요. 잘못된 기억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힘쓰지 않고도 알맞고 생각하지 않아도 제대로 되는 조용히 진리에 합치되는 그런 성인의 모습.